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20mm 안팎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주택 등 80여 곳이 침수돼 71살 신모 씨가 불어난 하천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최근 서울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 집이 물에 잠기고 차량이 떠내려가고 일부 도심도로가 한때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불어난 물에 갇히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송파구 오륜동 송내천 구름단. 빠르게 불어난 하천물이 모든 걸 집어삼킬 때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 물살 한가운데 한 60대 여성이 윗부분만 남아있는 난간을 붙잡은 채 구조대원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속이 상당히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하천에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머니가 구름다리 중간에 고립된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여성의 몸에 로프를 단단히 묶습니다. 로프에 묶인 여성은 다리 위로 천천히 끌어올려집니다. 다리를 건널 때는 물이 무릎 높이 정도였지만 중간에 다다르자 가슴 위까지 물이 차올라 움직이지 못하고 고립된 겁니다. 여성은 5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구로 1교 아래에서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119 대원들이 출동을 했지만 거센 물살에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대원 한 명이 로프를 다리 밑 남성들 쪽으로 힘껏 던집니다. 다리 아래에 한 시간이나 고립돼 있던 남성들은 구조대원들이 연결해준 로프에 매달려 간신히 물을 건너옵니다. 로프가 닿지 않는 곳에 고립된 또 다른 남성은 결국 굴절차를 동원해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도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도림천 물에 고립됐습니다. 119 대원이 사고 남성에게 다가가는데요. 수심은 겨우 무릎 높이에 불과하지만 물살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셉니다. 구조대원이 남성의 몸에 로프를 묶고 함께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데요.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기를 여러 번. 결국 남성은 무사히 물가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이 남성은 다리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서울 시내 하천 곳곳에 홍수특보가 내려지면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들의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반월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하천 옆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급류에 휩쓸려 차에 타고 있던 40살 신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사고 직후 함께 타고 있던 남성 운전자는 목격자들에 의해 구조됐지만 심씨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하천변. 하지만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폭이 좁은 하천이나 계곡 주변, 야영지 같은 곳은 집중호우나 폭우 시 단시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으며 급류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 놀라 허둥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둘러 피하려다 보면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천이 넘칠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고 고립이 됐을 때는 119에 신속히 알리고 구조대가 발견하기 쉬운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잠긴 소하천이나 징검다리, 도로는 절대 건너거나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되겠으며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가 예상되는 곳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급류 상황에서는 물 깊이가 낮을지라도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몸이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태풍이나 호우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관련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우려 지역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깜깜한 지하 터널 속 한 남성이 얼굴에 피범벅이 된 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선로엔 육중한 케이블 드럼이 나뒹굴고 바닥엔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하 40m 공사 현장에서 작업용 궤도 차량끼리 추돌한 겁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 지하에서 화물용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트레일이 전복된 사고였습니다. 고압용 케이블이 전복되고 도개된 상태에서 몇 분의 공사장 인부들께서 과다한 출혈이 있었고 긴박한 구조작업이 펼쳐지고 여기저기 쓰러진 인부들이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번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32살 임모 씨가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약 400여 메터를 도보로 이동하였고 발생한 사상자의 인원수와 부상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트럭 운전석에 끼어 계셨고 여섯 분은 기차 철도에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서 부상 정도를 호소하였습니다. 한 분은 저희가 구조대가 인명 유압 장비를 사용하여서 구조 활동을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한 이후에 구급차로 이송하였습니다. 사고 차량 두 대는 각각 1톤 화물차와 경운기에 기차 바퀴만 바꿔단 불법 개조 차량이었습니다. 경운기 제동장치로는 어마어마한 고압 케이블 무게를 견디지 못해 제때 멈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술한 공사장 안전관리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서초구 영곡동 연결도로 공사 현장. 3m 깊이의 통신구에 한 공사인부가 쓰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들것을 내려보내는데요. 공사인부가 통신 케이블 보호작업 중 철제 앵글이 넘어져 그 밑에 깔린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은 통신구에 진입해 사고자를 응급처치하고 신속히 들것에 실어 구조합니다. 이 남성은 왼쪽 발목이 부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 현장에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건설 현장 화재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사 현장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 현장에서 최상의 안전 예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휴대해야 할 장비들을 적절하게 착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시고 그리고 안전관리자에게부터 받은 교육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일 있겠어? 이번 한 번뿐인데. 산업재해 대부분은 바로 이 같은 안일한 생각이 불러온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산업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